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럭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서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자 500명이 됐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버럭대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걸 한번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뭐 항상 이제 해시태그를 제트스키 국가대표, 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금 쓰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제트스키 국가대표가 정말 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트스키 국가대표, 대한민국 제트스키 국가대표가 정말 있습니다. 대한체육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게 남의 옷이 아닙니다. 이게 제 옷이고요.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데, 2018년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제트스키가 채택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버럭대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제트스키 국가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이날 여기 기억나는 거는 진짜 이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오전에는 괜찮은데 점심만 넘어가면은 항상 이렇게 바람 불었던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여기 부스, 팀 부스. 네, 아,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 들어갔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구미의 현 5, 이스트 사이드 안영철 씨. 이때 인터뷰가 좀 오글오글거리죠. 정식 종목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굉장히 이제 뭐 행동 하나하나도 또 조심스럽고, 또 다른 나라 선수들과 또 교감도 또 많이 할 수 있고, 선수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식당도 같이 쓰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생소하죠. 새롭고 또 기분 좋고요. 제트스키도 바이크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경기가 있어요. 협회도 있고. 저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선수 생활을 하다가 17년도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2회에 거쳐서 선발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제가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트스키 경기는 어떤 종목과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시안게임의 제트스키 종목은 네 종목이 있었는데요. 1인승 스키 모디파이드, 그 다음에 1100 스톡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1100cc 이하 모델을 가지고 했던 경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종목인 런어바우트 리미티드, 장거리 경기죠. 엔듀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경기 진행은 물 위에 트랙을 만듭니다. 부위로 트랙을 만들어서 일정 트랙을 자동차 경기처럼 똑같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빨리 들어오는 순서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타트 방식이라든지 경기 진행 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국내 경기부터 해서 해외 경기 정말 많이 참가했는데요. 해외 제트스키 월드컵이라는 경기 영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 소개하는 거고요. 저는 이때 노비스 러너바우트 스타를 나갔습니다. 16년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요 선수들 소개하는 거죠. 이 경기에서 Let's see how they do. 지금 보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쭉 서요. 저 기둥 중심으로 이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아웃사이드. 보시면 스타트 때는 이제 숫자 2에서 1로 변하는 순간 이제 스타트고요. 물 위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부위가 띄어져 있어요. 인사이드들은 흰색 부위, 아웃사이드들은 빨간색 부위를 돌아서 이제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합류 지점이에요. 합류돼서 이제 같이 이제 트랙을 돌고, 뭐 자동차 경기나 이런 것처럼 이제 부위들이 이제 빨간색 부위가 이제 뭐 좌회전, 쉽게 뭐 녹색 부위는 우회전,
이런 식으로 물 위에 이렇게 코스를 해놓고 1등 가든 선수가 지금 트러블이 났어요. 네. 트러블이 나가지고 제가 또 여기에서 또 멋진 경기 장면이 나옵니다요. 끌려 나가는 겁니다. 아 여기 직진 코스인데 진짜 하... 아 노브레이크네요. 노브레이크. 아 어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부딪혔는데 제가 또 끝까지 제 생각에 제 경기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제 기준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완전 저돌적으로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1등을 딱. 근데 사실 제가 1등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마지막 바퀴란 걸 알고 엄청 안전하게 돌고 있어. 안전하게. 네, 근데 저 중국 형인데 나이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은 형인데 저 형은 엄청 막 미친 듯이 타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안전하게 이렇게 타는 거지. 1등인지 몰랐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저렇게 좋아하지? 나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형들이 네가 1등이었다 이랬던 또 아쉬운 경기이지만 뭐 최종 점수로는 제가 이제 네 번의 경기를 합산해가지고 이제 최종 점수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등 했습니다. 2등. 이렇게 또 오늘 1부를 끝내고 제가 2부에서는 또 다른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